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실기 공부할 때 참고되는 내용. 자, 오늘 할 테마는 뭐냐면, 주제가 진공차단기예요. 우리가 진공차단기는 보통, 약호가 V10이라고 표현해요. 그 V가 진공, 버큐움 약자거든요. 뒤에 12는 차단기 약자고. 자, 진공차단기 겉에 외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차단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차단기 역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어떤 전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부하까지 오겠죠. 그럼 평상시 때는 요 차단기의 고정 접점하고 가동 접점이 투입돼 갖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야, 아마. 평상시에 부하 전류는 흐르고 있어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계통에서 전력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요 사고 발생하면 어떤 전력기계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럼 차단기가 빨리 얘를 갖다 사고 구간을 빨리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가동부를 갖다 빨리 열어야죠. 자, 그러면 차단기의 이 가동 접점을 어떻게 여느냐? 사고 발생하면 이 사거리를 갖다 감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이것도 나중에 뒤에 있으면 요 CT하고 PT,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 검출하고, 전압을 검출해서, RY가 뭐냐면, 이게 릴레이 약자거든요. 보호기 전기. 그럼 보호기 전기가 이제 판단해서 차단기를 갖다 이제 조작하겠죠. 그러면 차단기 가동부를 열 때, 뭐냐면 전자력 힘으로. 전자 힘으로 이제 땡기는 거거든요. 전자력으로. 그러면 전자력이 발생하면 어떤 전자석 코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TC. 바로 트리코일이라는 거죠. 그럼 트리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얘가 일종의 자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따라서 이 가동부를 갖다가 빨리 잡아 끌겠죠. 이게 딱 해서 이제, 차단기가 이제 이 접점이 이제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억지로 전자력으로 잡아 끄니까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끊는 거니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끊는 건 상관없는데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끊어버리면 여기서 전기적인 불꽃이 튀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크 방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크 방전, 전기 방전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전기 방전이 생길 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기 용접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기 용접기라는 게 바로 이 아크, 전기 방전을 위해서 쇠를 갖다 녹여서 용접 그 금속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용접기에 그 금속을 갖다가 녹일 정도의 그 정도의 상당한 열이 막 생겨요. 고열이. 그러면 이런 열이 굉장히 생겨버리면 차단기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전기 방전을 아크를 갖다 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 아크를 갖다 없애는 것도 우리가 소호라거든요. 소호. 자, 그러면 진공차단기. 오늘 주제는 진공차단기니까 저 차단기를 갖다 열때 생기는 상당한 열에 고열이 생기는 전기 방전을 어떻게 빨리 없앨 거냐. 아크 방전을 없앨 거냐. 바로 이 차단기 안을요. 진공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차단기 바깥에는 공기압, 대기압 상태겠죠? 우리는 적응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공기 압력이요 만만치 않아요. 그 공기 압력에 비해서 차단기 내부의 압력을 진공 상태로 두게 되면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진공 상태면요 압력이 굉장히 낮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전기 방전이 이 아크가 압력이 적어지니까 확 퍼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크가 생겼었는데 이게 주위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다 보니까 이 아크는요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다가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확 사방팔방으로 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기 아크 불꽃이 빨리 없어지겠죠. 그죠?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게 바로 진공차단기예요. 그러니까 진공차단기는 차단기 안을 일반 대기압 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진공 상태로 둔 상태. 이게 진공차단기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공차단기에 관련된 어떤 실제 실기에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 예를 들면 2019년도 1회 전기사 실기 7번에 나왔던 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진공차단기에서 나온 거군요. 자, 진공차단기의 소호라는 게좀 전에 설명했듯이 전기 방전이 가동부가 이제 열릴 때 전류가 상태가 열리니까 거기서 전기 불꽃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크 방전이. 그렇다고 없애는 게 소호거든요. 자, 진공차단기의 소호 원리를 쓰고 어떤 원리에서 진공차단을 소호시키느냐. 그 다음에 이 진공차단의 특징을
세 가지만 열거해봐라 이거죠. 세 가지씩 정도 써라 이거죠. 특징이. 자, 정답은요. 진공차단기 V12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차단기 안을 진공 상태로, 고진공 상태로 두어서 아크에, 그러면 진공 상태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아크 불꽃이 사방으로 확 퍼져버리잖아요. 아크의 고속 확산을 이용한 소호.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진공장의 특징 세 가지는요. 특징이 일단은 진공차단기는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차단 시간이 굉장히 짧다. 빨리 차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크가 빨리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을 갖다 다른 장치 없이 진공산 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차단기가 크기가 작아지겠죠. 소형, 그다음에 무게도 작아진다. 경량이다. 그다음에 진공 상태니까 그죠? 뭐 수명도 상당히 길거 아니에요. 수명이 길고 그 특별하게 보수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진공 차단기가 차단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고 상당히 크기도 작아지고 수명도 길고 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전용 그죠? 수변연 설비에 20.9kV 그런 수변연 설비에서 진공 차단기를 갖다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도 편리하고 작고 그다음에 차단이 굉장히 우수한 특성이 있더라. 그죠?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수련 설비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V10이에요. 자, 오늘 진공 차단 내용은 한요 정도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